성대 예체. 무서운 인형 던지고 가짜로 잘린 손 들이대고 처녀 귀신 분장해서 놀래키고 끝날 줄 알았더니 할머니 귀신으로 또 놀래키며 마음을 아주 불편하게 하는 더러운 방송국 사람들. 잊을만 하면 네 뒷공간이에요. 노예 없어요. 아 뒷공간이에요. 노예 없어요. 노예 없어요. 이러면서 대놓고 놀리며 마음을 아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 오늘 다 소환해봅시다.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. 공포특집 사명범 공격에 멘탈 탈탈 털리고 뜻밖의 사과까지 하셨는데 그날 가위 안 눌렸나요? 가위는 안 눌렸는데 네. 주변에서 엄청 좋아하셨습니다. 네. 그럼 근데. 내년에도 그 특집은 하겠네요. 아, 아니에요. 아, 네. 근데 했다고. 네. 제가 그거 보고 그때 그날 밤에 메시지 보냈잖아요. 언니 괜찮으시냐고. 너무 궁금하다면서 하이라이트 영상을 막 찾아봤다고. 네, 찾아봤다고. 네, 네. 언니 괜찮냐고. 집에 조심히 들어갔냐고. 네. 제가 문자했었잖아요. 집 가는 길이 조금 무섭더라고요. 그쵸? 네. 어두워가지고. 맞아요. 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요. 네. 저는 보면서도 무서웠는데. 다들 즐거우셨다고 해서. 네. 그래서 다행입니다.